엽기 떡볶이 먹을까? 새로 나온 분모자 튀김 찍어서 매운맛이 올라오기 전에 하나라도 더 먹어야지. 공사운드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엽기떡볶이 매운맛의 참치마요 주먹밥, 그리고 분모자 튀김이라는 게 있어서 얘도 한번 시켜봤고, 계란찜, 단무지, 설탕? 아, 얘 찍어 먹는 건가? 설탕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주먹밥 먼저 만들자. 이 참치 고소한 마요의 향과 어우러지는 이 참치마요, 이야. 그리고 분모자 튀김이 이렇게 돼 있네요. 이렇게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오랜만이다 엽떡. 이 맛이었... 아니 저번에 먹은 그 틈새보다 매운 것 같은데 엽떡이? 아닌가? 통증은 얘가 좀 덜 한 것 같긴 한데, 근데 뭔가 얘는 입안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지금. 일단 당면만 먹어보자. 와, 나 매운 거 잘 먹는 줄 알았는데? 수저를 안 갖고 왔어? 계란찜 먹어야 되는데. 분모자 튀김 먹어보자. 근데 이 분모자 튀겨놓으니까 약간 제가 좋아하는 추러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. 아, 설탕이 뿌려져 있다 좀. 약간 그냥 가래떡 튀김 같은 건데 훨씬 더 이제 쫄깃쫄깃한 게 강해졌는데 맛있는데요? 됐다. 숟가락이 필요해. 숟가락 가져오면서 얘를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돌려볼게요. 야, 이렇게 뿌리면 안 맛있을 수가 없겠는데?
와우. 가자. 쿨, 쿨 어디 있어, 쿨. 짠. 드셔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맵잖아요. 고통스럽고 막 한데 왜 맛있냐. 아 참 이거 참 지난번에 이거 매운맛 맞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영수증 인증합니다. 매운맛 써져있죠? 날짜 보이죠? 이렇게. 근데 오늘 엽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평소보다. 근데 주먹밥은 필수다. 이거 꼭 시켜드세요. 너무 맛있는데? 너무 잘 어울리고 환상의 궁합입니다. 진짜 딱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치즈가 남아 있었어. 그러면은 마지막은 이렇게 소세지. 짠! 잘 먹었습니다. 아, 여러분들 템치마요 주먹밥 꼭 알죠? 너무 잘 어울린다. 잘 먹었습니다. 배불러.